자, 태태전. 자, 중급용. 자, 오랜만에 배럭 더블 한번 할까요? 태태전. 제가 배럭 더블 안 보여드린 지 되게 오래됐지. 아유, 초 보시면은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지.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근데 테라는 원래 실력이 잘안 늘긴 해요. 근데 만약에 실력을 좀더 빨리 올리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최적화를 잘 하셔야 돼요. 뭐 초반에 빌드 테크트리 타는 것부터 상대방이 어떤 걸 하는지 의도 파악이 되면서 쬐 때는 쬐고 방어할 때는 방어 잘 하고 요 세 가지 요것만 해도 실력이 금방 늘거든요. 자, 이번에는 배럭 더블 한번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염수님, 샤프님, 어서와요. 네, 오늘 생일이에요. 자, 배럭 더블을 할 때, 자, 88을 할때 앞마당에 이렇게 한 마리. 88을 할때 보내야 딱 30키로 된다 그랬죠? 배럭이. 서치는 조금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한 12.5 정도? 지금. 일꾼 두 마리 찍혔을 때 가면 돼. 자, 그리고 배럭 더블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16서프를 가고 16가스를 가는 게 있고, 16가스를 가고 16서프를 가는 게 있어요. 자, 그거는 내가 어떤 빌드를 테크트리를 탈 건지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 판은 그거 할게요. 16서프를 가는 걸 할게요. 자, 배럭 지은 걸로 바로 커맨드 가주시고, 자, 16서플 갈게요. 이번 판은 찾았고요. 그리고 마리 하나 찍고 17가스를 갈게요. 그러니까 토스전 배럭 더블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벌처를 쓰는 거예요. 테란이 내가 벌처를 써야 돼. 자, 그리고 서플 뚫린 걸로 바로 벙커 지러 나오시고요. 정찰관 입구는 집에 오지 말라 그랬죠. 가스. 이러면서, 자, 입구는 몇 마리? 네 마리. 아홉 마리만 유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팩토리. 일꾼. 자, 그리고 벙커 지은 걸로는 정찰 다시 나가시고요. 아까 나갔던 첫 번째 일꾼 가지고 정찰 한번더 하세요. 일단 압박 안 오네요. 자, 이 벙커 지은 걸로는 뭘 하는 거냐면은 몰래검을 찾는 거예요. 몰래검을 찾으면서 바로 투톱토리. 자, 이러면 첫 번째 팩토리가 완성되거든요. 일단 지금 상대방이 뭐 하는지 서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럴 경우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팩토리 올리시면 딱 가스 50만 남아요. 바로 아머리 가셔야 돼요. 서플도 가고. 일꾼 꾸준히 찍으세요.
일단 뭐 근처에 몰래가면 없어요. 다시 찔러보세요. 그리고 벌칙 찍고 스피드업. 후 머신샷 다시고 서플을 1.5개씩 지어줘야 돼요. 완성 절반 됐을 때 서플 미리 지어줘야 돼. 그래야 벌차가 끊이지 않고 나와요. 자, 선발주 마인업이네요. 앞마당 갔고요. 자, 이러면은 딜드 먹었어요 제가. 자, 요럴 경우는 이제 아카데미 빨리 가지주면 좋아요. 그리고 마인업. 자, 이렇게 상대방 루트 파악이 됐잖아. 이럴 때는 굳이 벌처가 미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벌처 모으시고요. 벌처만 꾸준히 찍어주시면 돼. 자, 배럭 필요 없죠. 날릴게요. 나가세요. 벌처는 한 부대까지만 찍어주시고요. 바로 골리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암마나 가스. 이 벌처 가지고는 뭐 상대방 압박 주는 게 아니라 마인 까는 거야. 이런데 언덕 같은 거 먹어줄 수 먹어주시고. 스캔 달면서 골리아. 버트랍이네요. 자, 이러면은 제가 좋아요. 자, 드랍인 게 확인됐지. 바로 트리플 찍으세요 그냥. 자, 트리플 찍으세요. 자, 그럼 걸어 골라 찍은 것 같다 배랑 날리시고 트리플 찍으면 돼. 이거 한 다섯 마리 죽었죠? 괜찮아요. 벼락 써버렸기 때문에 다섯 마리는 괜찮아. 자, 이러면 드랍십을 아예 내가 잡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원 탱크 원 골리앗은 방어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잡 드랍십 또 오네요. 자, 그리고 팩토리. 앞마당도 원벌처, 아니 원탱크, 원골리아. 벌처 나오네요. 근데 벌처 6마리밖에 안 나오네. 소리 들렸죠? 자, 요러면 빼놓은 걸로 있잖아. 이제 벌처 나오는 거 있죠. 몇 마리 안 되잖아. 다 먹어줘. 이러면 벌처 싸우면서도 내가 유리하고 시야도 안 뺏겼어. 자, 또 방어하세요. 원탱크랑 원골리아. 자, 그러면 이거 언제 출발할 거냐면은, 자 보세요. 내가 왜 시즈 모드를 안 했을까. 상대방을 묶어놨잖아 마인으로. 그쵸? 2랍 준비하고 마인 갔다가 동선을 다 먹어놨기 때문에 굳이 시즈모드를 빨리 해가지고 돈을 쓸 필요가 없다. 그 돈으로 차라리 이렇게 팩토리를 빨리 늘리는 거예요. 마인 다 쓰세요 그냥. 그리고 의도 파악해볼게요. 시즈모드 하고 지금 탱크가 4마리밖에 없네요. 볼까요? 다시 두 마리 나왔네? 자, 이러면은 선택해야 돼요. 드랍십을 막을지, 공격을 갈지. 자, 근데 드랍십이 출발을 안 해. 자, 요게 타이밍이거든? 자, 어떤 거냐면은. 드랍십 안 나오고 있죠? 자, 다 끌고 나오세요. 다
다 끌고 나오세요. 시즈모드 누르고 나가면서 확실히 멀티 먹고. 자,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멀티를 먹기 위해서 움직임을 펼쳐주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병력들이 일자로 돼 있어요. 견고하게 돼 있지가 않지. 이쪽으로 오세요. 팩토리 또 늘리시고 다 오세요. 다 싹 다. 스캔 뿌려보고. 자, 일자로 돼 있어요. 이거 뚫을만 하거든. 자, 시즈모드 기다리세요. 시즈모드 기다려. 병력의 집결도를 이용해서 한 방에 뚫어버리는 거야. 됐죠? 가세요. 그냥 뚫어요, 이거. 탱크는 다 변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변신하면서 탱크만 점수하시고, 벌처 같은 거 몸빵 세우고, 변신, 딱딱, 탱크 점사, 공기업, 언덕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적당히만 왔으면은 이렇게만 하나. 자, 이렇게 됐으면 일단 언덕이라서 지금 많이 이득을 못 봤어, 내가. 자,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다시 마인 갖다 도배해주는 거예요. 그냥 날려버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탱크 변신해도 돼요, 일단 이렇게. 자, 이러면 상대방은, 제가 지금 여기 앞쪽에다가 진을 찾기 때문에 상대방의 병력이 퍼지게 돼 있어요. 아, 여기에 집중돼 있지. 자, 다 푸세요, 빨리. 다 풀고 다 나오세요. 어디로? 반대 방향으로. 일로 가세요, 일로. 병력의 집결도를 이용하는 거야. 아, 비었잖아. 일로 가면 되겠죠? 그죠? 이 끝으로 가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기 있던 탱크가 내려오겠죠? 이럴 때 추가 타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이쪽으로. 정면 트리플 쪽으로. 일로 오세요. 이렇게. 세트전은 스피드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압박을 주고, 압박을 주면서 상대방의 병력의 집결도를 흐트려 놓고 빠르게 기동성을 이용해서 압박을 가는 거지. 또 멀티 드시고. 자, 없네요. 들어가세요. 끝났네요. 그니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는 것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거예요.